생활 속의 응급처치 오늘의 주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응급처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응급처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계절이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응급처치 꼭 알아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응급처치법은 어느 계절이든 어느 상황이든 다 중요하지요. 특히 여름날에는 무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실신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상한 음식이나 찬 음식 때문에 토사광란, 급체 같은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나 의사선생님이 있다면 도움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거리가 멀거나 또는 근무 중이거나 휴가철, 여행 중에는 당장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참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이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상황이 왔을 때는 빨리 구급대원을 부르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한 음식이나 뭐 찬 음식으로 인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군요. 저는 응급처치라고 하면은 뭐 뇌졸중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좀 쓰러질 만한 그런 좀 질환들을 떠올렸는데 생활 속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순간들이 좀 많겠네요. 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나 혹은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등 인사불성이라든지 쇼크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빠른 응급처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고요. 토사광란, 소화기염기, 급체, 심한 두통 같은 경우 갑자기 심한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거든요. 빠르게 증상을 완화하고 적절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럴 때 당장 병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적절하게 대치하지 않으면 관절염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견통, 초기 감기, 자세 교정, 차멀미, 배멀미, 비행기 멀미 같은 상황에서도 수지침 응급처치법이 훨씬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소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좀 응급 상황이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응급 상황이 언제 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좀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응급 상황은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경기, 급체, 인사불성, 쇼크 이런 응급 상황은 우리 몸에 열이 부족할 때, 다시 말하면 몸이 차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로할 때나 스트레스가 넘칠 때도 나타나기 쉬워요. 평소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의하고 신체는 늘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면 최우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체를 보온시켜야 하고요. 또 다른 처치법으로는 수지침 요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특히나 올 여름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뭐 찬바람에 우리가 좀 익숙하게 지내기도 하고 찬 음식, 또 차가운 커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유산소 운동, 좀 가벼운 운동 등으로 면역력을 좀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수지침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수지침으로 응급처치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응급처치 활용이 되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수지침 요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침 요법은 유태우 박사님이 창시한 우리의 의학으로 몸이 아플 때 손에서 아픈 반응이 나타나므로 자극을 주어서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지침 요법은 응급시나 평상시나
또는 인체에 탈이 났을 때 자극을 주어서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네. 이것을 아무데나 손에다가 자극을 준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수치침요법의 기본 이론에 따라서 자극을 주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림을 보면은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해서 상응관계다 해서 그림이 보여지지요. 네. 내 몸에 오장육부에 탈이 나면은 이 손에서 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손에는 오장과 손은 오장과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1, 2, 3, 4, 5지에 오장의 간신비패신이 배당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응급처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떠나서 아 이따가 나올 다리가 아프면 몇 번째 손가락으로 가서 자극을 줄까?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팔이 아프면 어디로 갈까? 네 번째 손가락으로 머리, 얼굴, 목이 아프면 어디로 갈까?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손그림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거미줄처럼 너무 많지요. 네네. 이 활자리는 내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14개의 기맥과 404개의 자극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지혜나 학회에서 연구를 하시면은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응급처치법이잖아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자극점이 400개가 넘네요. 네. 지금 이제 가지고 오신 모형을 보니까 빨갛게 404개의 점들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손 많이 씻고 손 소독제도 하고 뭐 이러는데 손을 조금 더 마사지도 해주고 좀 관리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손을 좀 이렇게 자주 만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뭐 호두알 같은 걸 넣고 만지시기도 하고 손 마사지도 자주 하시는데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림 세 개를 다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움직여주고 만져주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쉽게 손을 많이 비비거나 손바닥을 치거나 어르신들이 이제 호두알을 굴리거나 네. 뭐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야외를 나가거나 집에 갑자기 문제가 있을 때 손 운동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가정에 다 있을 거예요. 은박지 호일이에요. 음식 먹고 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새알 만들듯이 이렇게 비벼주면은 네.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곤지곤지, 잼잼잼, 가위바위보 네. 등을 시킨 것은 전부 다 손바닥 자극에 그 효과가 있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현재 이제 수지침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더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수지침이 없을 경우에 호일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사용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수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수지침이 없어도 우리 인체에는 자극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은 네. 우리가 자극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도 이런 그 볼펜 잉크가 나오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우리 보여지는 사진에 보면은 뒷머리가 아팠을 때 자극 주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자극을 그 뒷머리가 아플 때는 그림처럼 자극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볼펜도 없어요. 그러면은 끝이 뾰족한 이런 이쑤시개 정도 이게 바로 하면 아파요. 그래서 네. 끝을 이렇게 뭉뚝하게 해가지고 자근자근 자극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앞진봉이 있다면은 더욱 효과가 좋은 앞진봉을 가지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압박 자극인데 지두 압박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지두 압박 자극은 그 손 등면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허리가 아플 때 손 어디를 뒷면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지두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여지면 지금 허리가 아팠을 때 저렇게 자극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두압박법 일지나 엄지나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아픈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면 허리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첨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조첨 자극은 손톱이에요. 저기 손톱 끝을 뾰족하게 해서 아까 볼펜이나 이쑤시개 이런 앞진봉 이런 것들도 마저 없다. 이럴 때는 이 손톱을 가지고 자극을 해주는 방법. 손톱 끝으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내 뒷머리가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눌러보면 아파요. 그래서 뒷머리가 아프면 양손을 이렇게 자극을 해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네. 차지와 중지, 그러니까 이지와 삼지를 깍지 끼워서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처럼 지금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돌려 비벼주세요. 그러면은 아픈데요? 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가족 있다면은 옆 사람 손에 옆에 있는 사람들 손에 한번 해보시고 네. 저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멀리 계시니까 네. 이 손을 모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분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깍지를 껴서 강하게 많이 아프면은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좌우손을 자극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프진 않는데 지금 강사님을 따라해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두통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응급처치와 이제 수지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응급처치랑은 관련이 없어도 내가 만성적인 좀 질환이 있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좀 만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좀 고질적인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수지침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술이 필요한 암이나 이런 성인병,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수지침 요법만으로는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수지침 요법으로 손에 자극을 준다면 내 몸의 상태를 미리 체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인한 뒷목 당김이라든지 안구건조증이 왔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네. 간단하게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 통증이 감소하기도 하고 또는 만성 질병 이런 것들을 조기에 예방하기도 하고 치방하기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